좀 욕심나는 2013년 약간 캐스팅 부분에서 약간 욕심나는 배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용아 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네. 감독님들이 맞춰서 캐스팅을 하신대요. 네, 본인이 원하는. 예, 저는 그 스포츠 드라마? 아, 스포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포츠. 농구가. 옛날의 기억을 좀 예. 되새기면서. 그쵸. 그 마지막 승부가 최고의 예, 농구라고 그렇죠. 아, 그때는 마지막 승부 처음부터 요 음악 나오고 무조건 롱코트 입어줬어야 돼. 잠바 있잖아. 복숭아 뼈까지 내려오는 거. 발 안 보이는 거. 상체만 되게 길게 보이는 거. 그거 무조건 입었었어요.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리고 농구 붐이었죠. 아, 스포츠 드라마 하고 싶다. 네. 자, 그럼 종현은 어때요? 2010년 약간 꿈꾸는 드라마가 있다면? 액션물. 액션. 크으, 종현이 또 액션이 됩니다. 네. 우리 감독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액션. 네, 액션. 외국 영화로 따지면 어떤 액션? 미션 임파서블 쪽인가요? 아니면? 그쵸. 그런 글래디에이터. 네, 글래디에이터. 300. 남자 영화. 예. 300. 찍히고 특경도 하셨습니다. 빠르다! 미녀! 네. 아, 좀 약간 눈에 살기가 돋는 약간 좀. 약간 좀 악역, 광결이나 약간 좀 광기 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 좀 어떻게 뭐 정신이 약간 좀 나간? 네. 네. 되게 좀 무서운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 우리 그 예전에 좀 하정우 씨의 영화 기억나는데 추격자. 뭐였죠 제목이? 추격자. 추격자. 네. 아, 알다. 네. 맞나? 맞아요. 추격자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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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와, 그 정말 살기 넘친 눈빛이다. 어이 4885. 아, 4885. 4885. 하여튼 우리 그 CM의 연기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